안녕하십니까. 자판성 홍영씨입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냐. 여기 지금 너무 많죠? 네. 지금 차도 너무 많고, 작업들도 굉장히 바쁘십니다. 밖에도 지금 작업할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구리, 글라스 틴트입니다. 자, 오늘의 차는 지바겐 에디션인데요. 왜 에디션은 글라스 틴트에서 자주 출몰을 하냐. 글라스 틴트 슈어엑스라는 썬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바겐은 특히 슈어엑스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님이 많기 때문에 글라스 틴트의 지바겐 에디션이 자주 출몰한다. 오늘도 지바겐 에디션 몽토맨 받았습니다. 실내에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핸들 보시게 되면 뭔가 블랙, 그때 저희 지바겐 에디션 했던 거랑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요. 요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이 핸들 맞나요? 원래 이 핸들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핸들에도 중간에 뭐 어떠한 고리를 또 하나 장착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키 한번 봐야죠. 예, 키 보면 지바겐은 요렇게 중간에 동그라미로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바겐의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시계가 많이 요즘 빠져서 나오는데, 이 차량 지바겐은 지금 21년식만 나와요. 22년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IWC 시계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왜 지바겐을 원하냐. 지바겐에 대한 감상 아시나요? 레트로 그런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 감성을. 근데 22년이 되니까 조금씩 그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도어 트림에 다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에디션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메스트 오디오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거의 웬만하면 알칸타라나 카본이나 그리고 크롬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오늘 여기 뭐 조금 촬영하면서 눈치가 살짝 보이긴 합니다. 시트도 너무나도 이쁘네요. 이야, 이 차량 지금 외장색상 보시면 화이트예요. 저번에는 블랙이었죠. 그리고 레드 시트는 동일합니다. 블랙의 레드 시트, 화이트의 레드 시트 에디션, 많은 분들 기다리실 건데 홍토벤에게 문의를 안 주셔서 못 받는 거예요. 홍토벤에게 문의 주신다면 이런 귀한 지바겐 에디션도 화이트나 블랙 색상, 그리고 시트는 레드로 이렇게 맞춰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요거는 수동입니다. 예, 수동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 수동을 좋아하는지는 아마 이제 풀체인지 혹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부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HUD가 없어요. 2억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차가 HUD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뭐 감성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HUD 들어간다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반떼 3천만 원짜리에도 반절정 들어가잖아요. 네. 이 차량 없습니다. 예, 반자율이도 없는데, 지금 한숨, 요런 거. 저도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근데 요것도 페이스리프트 되면, 들어간다. 라는 걸 좀 강조시켜드리고 싶네요. 아, 이건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이 분위기가 뭔가 혼날 것 같아요. 예. 2열 한번 볼게요, 2열. 예, 조심스럽게. 방해되지 않게. 2열 와봤습니다. 아, 이거 참, 촬영하는데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 말일이기 때문에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자, 레드 시트가 일반형보다, 지방의 일반형보다 훨씬 더 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형과 에디션의 이 시트 재질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에디션은 이제 뭐 레드 시트가 안 나온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토맨은 그냥 쌉 가능하다. 요런 부분, 요거 뭔지 아세요? 여기 독서등인데, 이렇게 뭐 책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독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부분 보시면 도어도 굉장히 이뻐요. 요 도어 여시는 요 부분이 네모로 돼서 굉장히 또 레트로하다. 요즘에는 그냥 일자로 돼 있거나 그런데, 지바겐은 역시 다릅니다.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린 또 이제 2열은 통풍 시트 감성을 뭐 빼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포존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도 공조 시스템도 다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지바겐 이 송풍구가 앰비언트 라이트 송풍구라고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따로 애프터마켓에 튜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장 알칸타라 소재는 역시 2억 넘어가면 벤츠는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장거리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착자감이에요.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 요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앞뒤로. 그런 부분은
뭐 하면 장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국산 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편한데요? 근데 이게 또 운행을 하면서 서스펜션이 딱딱하니까 아무래도 AMG니까 장거리 한번 타보고 싶긴 합니다. 이거 한 대 사주세요. 자, 요렇게 일단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용품이 가득 차서 굉장히 뭐 눈치를 많이 주시네요. 오늘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조금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즉시 출고 가능한 G63 에디션 재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이트에 레드, 화이트에 블랙, 블랙에 레드 이렇게 세 대 준비했습니다. 금방 빠져나간 물량이니까요. 홍두변 믿고 진행해 주실 분들은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리스트랜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아, 오늘 조금 좀 성역 영상을 제가 좀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데 저 때문에 또 썬팅 뭐 잘못하고 하면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니까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스트랜트는 어디서? 차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게 하게.